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바이오업계의 M&A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좀 중요한 사안이 이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예. 이제 오리온 그룹이 이달 초에 5,5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전문 기업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OCI 그룹 지주사 OCI 홀딩스는 7,700억 원을 들여서 한미약품 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확보하면서 1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해외에 기술 수출만 9건 을 달성을 하는 등 대표적인 신약 기술력 강자로 자리매김한 바이오 벤처인데요. 한미약품 또한 메이저 제약사 가운데서 신약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이제 최고로 알려진 그런 전통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기술력을 가진 이 두 회사의 이런 M&A 관련 이슈는 업계에서 좀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메가들이 앞으로 바이오 업계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K바이오 업계에 이 업종 그리고 동업종을 아우르는 합종 연행과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걸로 예고하는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우연히 이런 빅딜이 잇따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바다 밑에서 이렇게 서서히 부상하는 그런 빙산처럼 그 빙산의 꼭대기 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바이오 업계는 합종 연행이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무르익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바이오 기업을 팔겠다는 공급자, 사겠다는 수요자가 덩달아 급증하면서 딜이 추가적으로 더 성사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년 전부터 사실 바이오에 투자하려는 이런 돈줄이 계속 마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그런 신약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연구 개발을 계속 하기가 어려워서 구원 투수를 찾는 그런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대 주주 자리를 내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오너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할지 여부를 두고 이제 그동안 대기업들이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으로 이제 바이오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치료제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 주자들한테도 이 바이오 사업은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흡인력 있게 거대 자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상당수 이제 기술력이 있다고 알려진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다수의 해외 거대 자본들과 M&A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네, 이렇게 거대 자본을 갖춘 대기업과 이 바이오 벤처들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글로벌 빅파처럼 신약의 자체 상용화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원래 이제 임상 초반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사업 모델이었는데 우리 바이오 벤처들의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거대 자본이 받쳐주니까 이제 임상 시험부터 신약 개발, 신약 상용화까지, 그러니까 신약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이 기술 이전을 주로 했던 이유가 일단 자본이 좀 부족해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임상 3상 단계 에서만 드는 비용도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사실 그 코스닥 상장사 입장에서 이 많은 금액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방향들을 많이 택해 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자체 신약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 신약 한 개에서 나오는 매출이 조 단위를 넘어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의약품을 K바이오도
가질 수 있다. 아,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네. 환경이 이제 나온다. 이제 조성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블록버스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제약 강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두 O 그룹의 M&A 이슈가 상당히 업계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의미 있는 M&A가 돼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를 보유한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